안녕하세요, 도그워치입니다. 오늘은 보기만 해도 아주 시원시원한 영상으로 시작을 합니다. 더위를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시계는 맞는데, 근데 요즘 날씨가 상당히 싸늘하죠. 모두 감기 조심하시고요. 아무튼 오늘 리뷰는 무더위 여름이라고 상상을 하면서 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레드불이라는 세계적인 음료 업체가 2009년부터 절벽 다이빙 대회를 매년 주최하고 있는데, 바로 지금 화면에 나오는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 대회입니다. 27m 정도의 높이에서 자유낙하를 하는, 보기만 해도 상당히 아찔한 대회인데, 매년 전 세계 각국에서 시리즈 형식으로 대회가 열리고, 각 대회의 점수를 합산하여 우승자가 결정되는 방식이네요. 역시 레드불답게 상당히 익스트림합니다. 우리에겐 바카스가 있는데, 바카스도 골프대회 등 여러 스포츠를 후원한다고 합니다. 레드불처럼 익스트림 스포츠 후원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레드불로 돌아와서 매년 장소가 조금씩 변경되는데, 2019년의 경우 첫 대회는 필리핀, 두 번째 대회는 아일랜드, 세 번째 대회는 이탈리아, 네 번째는 포르투갈, 다섯 번째는 레바논, 그리고 여섯 번째는 보스니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9월에 주최된 시즌 7번째 최종 대회는 스페인 빌바오에서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올해 최종 우승은 게리 헌트라는 선수가 차지했다고 하네요. 암튼 우리는 시계 이야기를 해야겠죠. 미국 타이맥스가 2018년도부터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 공식 파트너로 지정이 되면서 절벽 다이빙에 걸맞는 한정판 시계를 출시하였습니다. 타이맥스 역시 철인 3종 경기 아이언맨 후원으로 상당히 유명한데, 뭔가 이 레드불과 잘 맞는 느낌이네요. 분명히 한정판은 맞는데 인기가 없었는지 출시 2년이 지나고 결국 저에게 도착을 했습니다. 뭔가 시계를 처음 보자마자 왜 한정판임에도 품절이 안 되었는지 바로 이해가 되긴 했는데, 아무튼 함께 보시죠. 타이맥스와 레드불이 콜라보한 절벽 다이빙 대회 한정판 리뷰는, 이게 의미가 있겠냐마는 도그워치가 국내 최초입니다. 앞으로 등장할 시계가 어떤 놈일지 전혀 예상이 안 되는 상당히 컴팩트하고 평범한 패키징입니다. 박스를 열면, 이건 또 뭔가요? 일단 첫인상은 스파이더맨이나 엑스맨 같은 영화에나 나올 법한 인상인데, 일단 사이즈가 상당합니다. 레드불 에디션답게 전체적인 컬러는 밝은 남색과 빨강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펙을 좀 알려드리자면, 모델 코드는 TWOM20800, 케이스 크기는 예상대로 53mm, 오히려 두께는 상대적으로 평범한 16mm, 럭투럭은 거의 케이스 크기와 비슷해서 사실상 정사각형의 치수이지만 체감상 옆으로 좀긴 직사각형의 모습입니다. 아무래도 상당히 시원시원하게 큰이 액정이 직사각형 인상의 큰 부분을 차지해 보이네요. 일단 케이스 상단을 덮고 있는 이 프레임 같은 게 마치 프로텍션 아머 형식이고요. 이 위아래로 알루미늄 소재의 빨강 덮개가 포인트 같습니다. 사이사이의 틈새는 또 유광 플라스틱 같은 걸로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 게 상당히 독특한 구성이고요. 큼지막한 버튼들이 양쪽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레진 소재의 스트랩도 러그 폭은 상당히 큰데, 아래로 내려오면서 실질적인 밴드 폭은 23m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이점은 이 밴드가 일반적인 G샥 시계처럼 살짝 뻣뻣한 느낌이 전혀 아니고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과장 조금해서 마치 물안경에 쓰이는 그 고무밴드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배드 한 곳에 이렇게 레드불 클리프 다이빙 로고와 케이스 백에도 레드불 한정판답게 클리프 다이빙 로고가 새겨 있습니다. 방수는 일반 방수 100m니까 다이버는 전혀 아니고, 전면 글래스는 대부분의 전자시계답게 아크릴 글래스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전반적인 인상은 엄청나게 터프한 느낌이고, 이걸 손목에 올리면 그냥 꽉 찹니다. 뭔가 G샥이랑은 조금 비슷하면서도 살짝 결이 다르네요. 저는 이베이에서 처음 발견하고 구매를 했는데, 한정판인 거를 감안해서 30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이게 허무한 게 국내 인터넷에 9만원에 파는 걸 나중에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정말 인기가 없었나 봐요. 저는 괜찮아 보이는데. 암튼 액정을 좀 가까이 보면 엄청나게 시원시원합니다. 폰트도 크고 심플해서 시인성은 일단 좋네요. 뭐 나름 우측 상단에 스몰 세컨즈 뭐 비슷한 인디케이터도 있고요. 인디글로는 이쯤 되면 뭐 두말하면 잔소리죠. 백라이트 방식이 아니고 폰트에만 인디글로가 이렇게 들어오는 게 특징입니다. 기능은 뭐 특별한 건 없고 진동 기능이 있는데 이 부분만 제가 살짝 보여드리겠습니다. 총평입니다. 이게 참 오늘은 좀 어렵네요. 우선 단점을 좀 꼽을 만한 부분은 어차피 여러분들은 절대 구매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일단 주의사항은 판매처에 따라 가격 편차가 크니까 잘 알아보실 필요가 있다. 생각보다는 가벼워서 착용감이 불편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으로 너무 커서 웬만한 옷에는 어울리지 않는다 정도고요. 굳이 장점은 컬러가 너무 화려해서 어려 보일 수 있다는 점과 조금은 정신세계가 유니크한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정도? 근데 이게 장점인가? 또한 본의 아니게 절벽 다이빙 대회에 대해 알게 된다 뭐 정도네요. 그냥 사지 마세요. 지금까지 도그워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도와주신다면 저희 도그워치 지속가능 경영이 가능합니다. 사랑합니다.